애초부터 글씨 잘 쓰는 사람이 마음이 곧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 조다란 씨가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마음이 깨끗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무엇보다도 연예인 같지 않은 그 털털함, 소박함이 시청자들에게 좀 공감을 주고 감동을 네. 주는 것이 아닐까. 아, 근데 저도 아직 안 나왔지만 저 청첩장 찍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손으로 썼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손으로 썼는데 네. 예쁘게 나올지 조금 모르겠습니다.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그것이 궁금하다 시간인데요. 그렇죠. 참 외로운 분들 많으시죠. 네. 아, 외로워 못 살겠다. 이런 분들 날씨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더 외로우시겠죠? 더 외롭죠,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반가운 소식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을 실험으로 저희가 함께 보여드리면서 네. 방법을 일러드릴 텐데요. 그래요. 이성을 확 사로잡는 방법 함께 가보시죠. 같이 가시죠. 상대방을 보고 느끼는 좋은 감정.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호감. 바로 좋게 여기는 감정이란 뜻인데요. 저기요, 그쪽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저 서 있다가 내려오는 거 봤는데. 끌리는 사람에겐 특별한 이유가 있다.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호감의 법칙을 알려드립니다. 야, 이거 궁금해요. 이성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곳은? 어딘가요, 얼굴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 보세요? 옷 입은 거. 깔끔한 옷차림이 더 사람이 정돈되어 있다고 해야 하나? 그럼 처음 오는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저한테 예의로서 이렇게 좀 차려입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차림새. 네, 사람들은 겉모습을 얼마나 중요시 여길까?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렇게 편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편한 차림의 실험남. 아, 지금 이렇게 입고 저 복장으로 말 건다고요? 실험료 또한 마찬가지로 편한 복장인데요. 집 앞에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슈퍼 갈 때. 저기요, 그쪽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연락처 좀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과연 시민들의 아하. 반응은 어떨까요? 저기요, 그쪽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죄송한데 번호 좀 주시겠어요? 저요? 눈빛부터가 약간 경계해요. 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거절. 나 안 괜찮은데. 거절이죠. 저기요, 혹시 여쭤볼 게 있는데 잠깐만 시간 되세요? 아, 심지어 반도 하시네. 제가 걸어오는 걸 봤는데 너무 아니요. 네, 괜찮으셔서. 네? 저 별로 안 괜찮아요. 네. 오,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네 개 넘치게 도전해봤지만 두 번째도 실패. 저기요, 저기요, 저 잠시만요. 저 그쪽에서 걸어오시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요. 죄송하시면 번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그녀들이 거절한 이유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나중에 뭐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그 KBS 태생정보 좀 찾아보는데. 네네네. 네, 저희 잠깐 실험 조금 하고 있거든요. 네. 제 스타일이요? 잠, 저 실험남 얼굴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스타일이 너무 추리닝 입으시고 그리고 티 같은 것도 좀 허름하고 그래서 그냥 별로 번호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동네 슈퍼 가게, 슈퍼 갈 차림 같아요. 옷 입는 스타일이 저런 분 같은 경우는 좀 어때요? 저도 못 입어서 모르겠어요. 저도 못 입어서요. 보시면 다 어떠세요? 저 스타일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스타일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진짜 외모보다? 네, 왜요? 진짜. 홍대잖아요. 홍대니까 젊으면 옷 좀 예쁘게 입고 나와요. 저는, 저는 저렇게 입고 4년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홍대로. 저기요. 저 잠시만요. 이제 여자 실험. 제 스타일이어서 그런데 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죄송해요. 이 남자분은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네요. 저기요. 잠시만요.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 제가 여기 서 있다가 오는 거 보는데 좀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단칼에. 이번 연속 거절. 진짜? 엄마가 좀 왜 거절하셨어요? 좀 저한테 진짜로 뭐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뭔가 도를 아십니까? 그거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여자가 좀 깔끔하고 여성스럽게 그렇게 입었을 때 저한테 아까처럼 뭐 번호를 물어보셨다면 상황이 달랐을 거라고. 야, 이거 어떤 반전이 있을까? 아, 우선 너무 후줄근하게 그냥 추리닝 입고 그런 모습이 별로 느끼진 않아요. 실험 남녀의 현재 스타일로는 호감을 얻기 어렵다는 건데요. 의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자기한테 맞는 의상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격식에 맞는 의상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옷이 단정하냐 단정하지 않느냐도 그 사람의 호감도를 많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